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납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뭐 다른 데 따라 저번에 예전에도 그 납땜하는 방법을 올리긴 했었는데 목소리 없이 그냥 납땜하는 것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네, 뭐랄까 아무런 말 없이 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납을 잡을 수 있을지 언제쯤 잡을 수 있을지 몰랐었거든요. 왜냐면 그 부품 설명도 굉장히 길었고 그래가지고 아 납을 잡을 수 있을까 했는데 네 드디어 납을 잡는 인두기를 잡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의할 점은 주의할 점부터 시작해서 한번 납땜하는 방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납은 이 안에 송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운데 이 심에 송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납이 잘 녹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납땜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처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인두기를 잡을 때 그냥 뭐 연필 잡듯이 잡으시면 되고 너무 가까이 잡으시면 이런 데 잡으면 당연히 손이 뜨겁겠죠. 잡으시면 되고 자 인두기 참 고를 때요 와트수가 있는데 와트수는 우리가 막 두꺼운 그런 장비를 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와트나 20와트 이내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인두기 고르시면 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이래요. 인두기를 먼저 동판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동판인데 동판에 갖다 대고 동판을 예열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납을 밀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밀어넣은 다음에 떼는 거예요. 자 순서는 이래요. 인두기, 납, 납, 인두기 인두기, 납, 납, 인두기 요 순서대로 계속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습하시면 됩니다. 떼실 때 조금 빠르게 떼셔야 어떻게 해요? 이 면이 네, 고릅니다. 고르게 되고 네, 동글동글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납량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납량 조절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네, 이렇게 적당량의 납을 그래서 넣으시면 됩니다. 순서는 인두기 납, 납, 인두기 인두기 납, 납, 인두기 인두기 납, 납, 인두기 요 순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면이 이제 동글동글하게 되도록 하셔야 되고요. 뭐 중간에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납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렇게 두 개 판이 붙어요. 저는 이걸 보통 이제 땅콩이라고 부르거든요. 땅콩 모양이 잘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납을 조금씩 긁어내시면 네, 납을 이제 이 인두기가 조금씩 뺐거든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석션이라는 것을 그냥 공부 준비할 때 알려드렸는데 이 석션을 눌렀다가 떼시면 되거든요. 눌렀다가 자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 있어요. 버튼 녹이면서 버튼을 가까이 대고 누르시면 보시나요?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이렇게 가루같이 납이 녹은 상태에서 쑥 빨려 들어갑니다. 나머지도 한번 다 가져가 볼게요. 네, 이렇게 네, 저 오래 쓰다 보니까 네, 잘 작동을 하지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떼어낼 수가 있으세요. 보셨죠? 네, 그럼 나머지도 좀 해볼까요? 한 줄은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두 팁이 더러워지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물 들어가면 물로 닦아주면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거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제 회로도 같은 거 하면 자 다시 한번 납을 묻혀볼게요. 지저분하게 이런 식으로 납이 묻어있을 때 회로도 종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이를 한번 뚫으시면 한번 이렇게 뚫으시면 또 끝이 깔끔해지는
효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는 엄청 뚫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은 익었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지기 때문에 쓰시면 좋습니다.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마무리를 해야죠. 한다고 했으니까. 거의 따로 놀아. 그걸 이제 일반 이제 납땜을 하기 전에 하는 점납이라고 합니다. 점납. 이 점납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판 하나 이제 전부 다 하는 걸 원해요. 한 판이 아니라 두세 판 하셔야 납의 높이도 적당해지고요. 약간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렇게 속도 약간 빨라져요. 그래서 한 판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판이 아니라 한 세 판 정도. 혹시나 이제 부품이 필요하시면 청계천에 세운상가나 이런 데 직접 돌아다니셔도 되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미리 구매해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뭐 부품값만 그대로 주시면, 택배비랑 이렇게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연습하시고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 높이 있죠. 높이가 일정한지. 저도 지금 오랜만에 해서 지금 카메라를 앞에 끼고 하는 바람에 튕게 맞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이게 울퉁불퉁하지 않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납의 양은 이렇게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조금은 안 돼요. 적당하게 납이 똑같은 크기로 쌓일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요 점납이 끝나시면,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점납이 끝나면 선납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